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세 번의 소환조사 모두 다 응했습니다.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은 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까?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제 판결이 났던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비서관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.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.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렇게 하나둘 계속 쌓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야당 대표에게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 뭔가 대단히 두려운가 봅니다.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? 계속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, 계속되는 대통령의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, 또 막말 행진과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진흙탕이 돼버린 국민의힘의 위기, 이 위기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까?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까?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마십시오. 떳떳하다면 김건희 여사부터 수사하라 지시하십시오. 왜 못합니까?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으로 넘기라 지시하십시오. 누구보다 검찰 또 특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아니십니까? 대통령의 공정과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겠습니다.